아귀찜 이야기 시 고경의 낭송 김지원 내 할미 나들이 길 장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색 짙은 바람 불러 푸짐한 아귀찜에 10월의 복을 나르는 날 손가락 집게로 쪽쪽거리는 모습 어찌나 우스운지 나는 이방인처럼 몇 조각 미소로 입가심을 하고 주방 할미 엿보는 재미 주머니에 담았다. 송림을 따라 걷는 해안길에서 주머니에 담아온 얘기도 흘리면서 어느 때쯤 또 주우러 오겠다고 10월의 바람 세게 흠뻑 빠져든다. 백사장 모래구멍 사이로 물검이 새끼처럼 들락거리는 개를 카메라에 잡아보기도 하고 하늘색 고운 노래 바람에 띄우기도 모래톱 켜켜이 묻어두기도 한다. 10월의 바람은 못 이어진 촉수 토닥거려 잠시 쉬어가라 등 떠밀어 앉히고 솔숲 사이로 고개 내미는 햇살에 추억 하나 건져낸다.